히알루론산이 네. 들어있는데 네. 이제 화장품에만 들어가도 굉장히 고가 라인이 많은데 어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용해서 집에서 그... 홈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동환 TV에 아주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자, 피부과계의 훈남 원장님이시죠. 바로바이 피부과의 김민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원장님, 그, 보면요. 얼굴이 정말 동안이시고, 네. 그러면서 피부도 정말 좋으신데,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네. 우리 이 뽀얀 피부를 갖고 계신, 우리 원장님께 뭘 여쭤보려고 왔냐면, 네. 돈 들이지 않고 물광 피부 되는 법.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진짜 반드시 보셔야 하는 영상이고요. 네. 특히 이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적용할 네. 수 있는 방법이고 네. 집에서 누구나 쉽게 그리고 네. 한번 할 때 1,000원 정도? 1,000원이요? 네, 1,000원 정도 진짜 가성비로 따지면 와. 최고의 네. 네, 방법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걸 말씀드리니까 네. 걱정돼요. 사실 피부가 오시는 분들이 적어질까봐 사실 좀 걱정이 되면서 네. 말씀을 드립니다. 야 네. 정말 너무 대단한 꿀팁일 것 네. 같아서 지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자. 어떤 건지 바로 좀 알려주십시오. 네. 네. 일단 약국에 가시면 네. 정말 흔하게 보실 수 있어요. 네. 바로 생리식염수. 생리식염수. 주황색 네. 통이 이게 많아요. 주황색이. 증류수 말고 생리식염수. 그 다음에 약국 가시면 꺼즈를 사실 수 있어요. 네. 멸균 꺼즈. 꺼즈. 네. 그래서 처음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아마 이동환 원장님도 아실 거예요. 네. 바로 웻드레싱이라고 하는 아, 네. 수면 드레싱이라고도 하는 건데 실제로 요거는 대학병원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네. 아토피 피부염에 워낙 유명한 치료법이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전공의 시절 때 네. 정말 이 웻드레싱 정말 많이 했거든요. 아, 그렇겠죠. 정말 많이 했어요. 네. 이 방법이 사실은 피부에 보습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또 진정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뿐만 아니라 정상 피부 이제 뭐 건조가 심해진 부분, 건조함이 심해진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속건조가 심한다든지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오히려 뭐 비싼 보습제를 사서 바르는 것보다 훨씬 이게 가성비가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야 정말 대단한 네. 방법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선 이 구매하신 생리식염수를 네. 시원하게 냉장고에 보관해 주신 다음에 시원하게 냉장고 보관해 놓은 생리식염수를 네. 넓은 접시에 따라주시고 네, 네. 충분히 따라주셔도 돼요. 네. 충분히. 집에서는 그냥 접시 쓰면 되겠네요. 근데 네. 이제 만약에 네. 접시가 깨끗하지 못하면 사실은 그것도 오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위생장갑을 꺼지에 끼고 그냥 이렇게 흘려도 돼요. 네. 무슨 말이냐 네. 싱크대에서 네. 이렇게 흘려가지고 묻혀도 돼요. 꼭 접시 안 써도. 네. 네. 접시 안 써도. 네. 그래서 저희 병원이니까 이제 그냥 포셉으로 그래서 이 넓은 꺼즈 한 장을 네. 이렇게 좀 촉촉하게 적셔줘요. 네, 충분히 적시고 네, 충분히 적셔야 돼요. 네. 똑똑 떨어질 때까지. 그래서 적셔준 다음에 네. 좀 피부가 좀 건조한 부위 네. 이제 뭐 피부염이 있는 부위 이제 진정이 필요한 부위 염증이 심하다고 느끼는 부위에 흥건한 상태로 그냥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우 시원해.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끝이에요. 그래요. 네. 이제 얼굴에도 이렇게 그냥 올리면 되는 거예요. 예. 얼굴에도 올리셔도 되고 온몸 어디든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덮어주시고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마른 꺼즈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말라요. 그쵸, 그쵸. 그래서 마르는 느낌이 나면 다시 촉촉하게 부어서 이렇게 촉촉하게 되고. 적셔주시거나 네. 아니면 이 새로운 걸로 교체해 주셔야 돼요. 네. 그럼 이렇게 수면 드레싱을 하고 나서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하시면 될까요? 충분하게 수분이 촉촉하게 공급이 됐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멸균 꺼즈를 떼어내고 네. 이 아무래도 생리식염수기 때문에 네. 염분기가 좀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네. 바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네. 흐르는 물로 가볍게 씻으신 다음에 이 꺼즈라든지 아니면 깨끗한 수건으로 톡톡톡톡 닦고 그 다음에 보습제를 바로 발라주시면 도움이 되죠. 아, 네. 네. 지금 보여주신 이 방법이 네. 정말로 꿀팁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대단한 꿀팁인 것 같은데 네. 네.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자.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 집중해서 보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네. 아마 요즘 네. 스킨 부스터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 네. 있으실 수도 네. 있어요. 네.
쉽게 뭔가 피부에 도움이 되는 물질을 피부 안으로 넣어준다라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병원에서는 이 히알루론산 물광, 히알루론산이라는 거를 많이 사용해요. 병원에서는 주로 주사를 이용해가지고 피부에 직접적으로 넣어주는데 사용을 합니다. 히알루론산을 네. 우리가 정말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병원에서 네,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병원에서 쓰는 약인데. 네, 병원에서 네. 쓰는 약인데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네, 혹시 어디서 구하나요? 혹시 이동환 원장님도 네, 네. 인공 눈물 같은 거 아, 쓰세요? 아, 인공 눈물. 네. 가끔, 예, 네, 가끔 이렇게 건조할 때 쓰죠. 네. 그거 다 쓰세요? 아니요, 쓰다 보면 이제 버리게 되죠, 자꾸. 그렇죠. 네, 네. 저도 사실 이제 주머니에 넣고 이제 버리거나 네. 여자분들 이제 파우치에 넣어놨다가 남으면 버리고 하시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는 이거 버리지 마시고 네. 성분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성분 안에 네.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아~ 확인을 해보세요. 네. 히알루론산이 들어간 일회용 점안액이 있어요. 네, 네. 아깝잖아요. 히알루론산이 네. 들어있는데 네, 이제 네. 화장품에만 들어가도 굉장히 고가라인이 많은데 그러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집에서 홈케어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너무너무 꿀팁인데요. 네. 이거 너무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활용하면 되나요? 네. 네.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세안을 하고 이제 보습을 위해서 그냥 발라주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제 눈에 들어가도 되는 이제 깨끗한 물에 히알루론산이 네. 들어간 거라서 네, 네, 피부에 네. 바르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품 자체 읽어보시면 피부 상처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피부 상처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 피부 염증이 있거나 네.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바를 네. 수 있는 거예요. 와, 진짜 네. 꿀팁이네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이 도포만 아니라 내가 이걸 조금 더 흡수해주고 싶다 이러면은 아마 인터넷에 MTS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MTS? 아마 네. 아실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실 거예요. MTS라는 게 마이크로니들 세라피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 MTS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이제 피부과 병원이나 아니면 피부 관리샵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하는 시술이에요. 네. 집에서도 많이 하시고 네. 이게 이 굉장히 얇은 니들이 롤러 형태나 아니면 스탬프 형식이나 아니면 전자동식으로 기계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 목표 자체는 약물 침투를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진피층을 자극해가지고 콜라겐을 자극해준다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 설명법이 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이 몇천 원대부터 네. 몇만 원대까지 다양하게 가격이 있어요. 물론 이제 좋은 게 이제 비싸겠지만. 네. 근데 이제 MTS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렴한 거든 고가든 상관이 네. 없어요. 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늘 깊이를 0.25mm 이내로. 0.25mm 이내로 지켜주세요. MTS 저희 이제 롤러로 준비했거든요. 이게 이제 0.25mm예요. 굉장히 안 아파요. 느낌이 날랑말랑한 정도로. 네. 그래서 뭐 누워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거울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 이렇게 묻히고 이렇게 쓱쓱쓱쓱쓱. 아. 예. 네. 쓱 묻히고 쓱쓱쓱쓱쓱. 아~ 이마도 묻히고 쓱쓱쓱쓱쓱. 아, 그런 식으로 네. 써 이렇게 피부에다가 네, 집어넣는 피부에다가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렇게 쓱쓱쓱. 물론 이제 하는 방법은 인터넷 찾으면 아마 MTS 많이 방법 나오실 거예요. 뭐 가로로 했다가 세로로 했다가 이렇게 네.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뭐 그런 영상 참고하셔도 되니까 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너무 깊게 하지 말아라. 그렇죠. 자극 네. 없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이렇게 인공 눈물 가지고 네. 하는 방법 알려주셨는데 거기서 더 심화에 대한 꿀팁이 또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네. 우리가 이제 네. 그 히알루론산이 들어간 점안액뿐만 네. 아니라 네. 점안액에는 또 좋은 성분이 또 다른 제품도 많아요. 그래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스킨부스터 하면은 히알루론산 다음으로 유명한 게 리주땡 때문에 유명한 PDRN. 네. 아, PDRN. 네, PDRN.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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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PDRN도 점안액의 이 성분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거는 이제 쉽게 또 약국에서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PDRN은 항염증 작용하고 네. 재생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좀 더 네. 빠르게 효과를 보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오실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뭐 네. 중요한 일정이 있으시거나 좀 네. 빠르게 뭔가 보습력을 넣어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피부과에서 하는 물광주사 요즘은 이제 스킨부스팅 주사라고 통칭해서 많이 말씀을 그쵸. 드리거든요. 네네. 단단한 피부 장벽을 만들고 네. 진피 환경을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좋은 물질들 뭐 히알루론산, 뭐 PDRN 아니면 뭐 다른 여타 좋은 물질들이 많거든요. 병원에서만 쓸 수 있는 화장품 자체는 사실은 이제 표피를 통과해서 진피 깊숙이까지 도달하기가 어려워요. 그쵸. 바르는 것만으로는 네. 그래서 병원에서는
직접적으로 손으로 주사로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넣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진피층에 넣어주는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속건조도 좀 빠르게 해결할 그렇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효과도 좀 오래 보실 수 있고 그렇겠죠. 자, 오늘은 저희가 정말 피부과에 오시는 환자들이 줄어들 정도로 너무나도 대단한 꿀팁들을 방출해 주셨어요, 원장님. 네, 사실 다른 피부과 원장님들한테 혼날 수도 있어요. 아, 저도 그런 걱정이 좀 되는데. 이 방법은 제가 오늘 집에 가서 네. 저희 아내와 함께 꼭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많은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제가 좀 찾아와서 또 좋은 피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